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수홍의 막내 동생이 큰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에 참석해 그간 전하지 못한 증언들을 쏟아놓은 가운데 막내 동생의 발언에 박수홍이 보인 충격적인 반응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홍의 막내 동생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큰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그는 가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지만 이번 막내 동생의 증언은 그 어떤 증언들보다 진정성을 더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막내 동생의 증언으로 인해 가장 심적으로 위로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린 건 그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던 박수홍 본인이었습니다. 동생의 증언으로 인해 박수홍이 그래도 모든 가족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가족 내에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양심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하지만 가족 간의 다툼 속에 누군가의 편에 선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2년 동안 막내 동생이 겪었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막내 동생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가족 내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점에 큰 상처를 받았고 가족 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기에 쉽사리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원만히 잘 해결되리라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의 싸움은 점점 더 더러운 진흙 속으로 파고들었고 결국 2년간의 긴 침묵 속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밝혀야 할 진실. 사실 막내 동생이 이렇게 큰 용기를 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생으로서 수홍이 형을 존경하고 형은 누구보다도 진실됐고 효자로서 부모님께 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이번 재판의 막내 동생은 박수홍과 협의가 돼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툼이 벌어지고 사실상 막내 동생과도 2년간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막내 동생이 스스로 양심 선언을 한 거라 볼 수 있죠. 박수홍은 이런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하염없이 흐느낄 수밖에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안도감,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단 한 명의 가족. 그게 막내 동생이라는 것에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았을 겁니다. 첫째 형이 가부장적으로 결정해왔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홍이 형의 공이 크다. 나는 형을 존경한다. 형은 누구보다 부모님의 효자였다. 그 누가 박수홍의 헌신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평생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박수홍의 인생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헌신을 어찌 당연하듯 받아들이고 박수홍의 노동의 대가를 어찌 형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듯 아사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하고 지금이라도 정당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라지만 자식에게까지 그 희생을 당연한 듯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재판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증인신문 대상이 아니었기에 출석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지만 피고인 측 신청이 받아져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박수홍의 부모가 지금껏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장남 박진홍을 지키고자 큰형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부모까지 나선 날선 대립 속에서 박수홍이 또다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